1977년 홍수환의 사전 오기시나. 엄마야! 아! 나 삼겹 먹었어! 이 경기를 본 10대 소년 유명우는 복싱 챔피언을 꿈꾸기 시작한다. 하지만 10대 시절 아마추어 복서로 시작한 유명우의 복싱 인생은 순탄하지 않았다. 당시 최경량급 45kg에서 활동하던 유명우는 1승 3패라는 초라한 성적을 남기고 아마추어 복싱계를 떠나고 만다. 제약이 많은 아마추어 복싱의 복잡한 룰은 유명우의 복싱 스타일과 전혀 맞지 않았다. 그 후 절치부심한 유명우는 슈가레이 레너드의 복싱 스타일을 연구하며 마침내 자신만의 필살기, 소나기 펀치를 장착한다. 결국 1982년 당시 만 18세의 유명우는 라이트 프라이급으로 프로복싱계에 데뷔한다. 그 결과는 한국 복싱 역사상 실로 압도적이었다. 1984년 에드윈 이노센시오를 상대로 동양 챔피언 타이틀을 획득. 1985년 조이 올리보를 상대로 마침내 WBA 세계 챔피언에 등극한다. 그 당시 유명우의 경기 시청률은 50% 이상을 넘을 정도였고 국내 스포츠 선수 중 가장 많은 수익을 벌었던 선수는 바로 다름 아닌 유명우였다. 그만큼 유명우는 당대 최고의 인기 스포츠 스타였다. 한국 프로복싱 역사상 36승 최다 연승, 최장기간 세계 챔피언 타이틀 보유, 최다 세계 챔피언 타이틀 방어 기록. 이처럼 한국 복싱의 부흥기를 이끄던 최정상의 유명우는 1991년 18차 타이틀 방어전을 준비하게 된다. 그 상대는 일본의 이오카 히로키. 유명우의 첫 원정 경기였지만 이오카는 강한 상대라고 평가되지 않았고 한국 팬들 대다수는 유명우가 쉽게 이길 수 있다고 낙관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충격적인 유명우의 패배였다. 유명우는 다소 우세한 경기 운영을 했지만 일본의 터스를 이겨낼 정도의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2-2 판정으로 생애 첫 패배를 당하고 말았다. 첫 패배에 유명우는 크게 좌절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당시 한국 팬들이 일본전에 패배한 유명우에게 냉소적인 태도로 급작스럽게 돌변한 것이었다. 서서히 은퇴를 준비하던 수순이었던 유명우는 정신을 차리고 다시금 복수전을 기다린다. 유명우는 이오카를 잡기 위해 지옥훈련에 매진한다. 유명우는 서울대 정문에서부터 간악산 정상까지 매일같이 뛰어오르는 훈련을 반복한다. 마침내 1년 후 1992년 다시 일본에서 이오카 히로키와의 경기가 성사된다. 이때 유명우는 이오카 측에게 한마디를 건네며 경기를 시작한다. 최전면에서는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것을 감안해야 되겠죠. 네. 이제 336일 만에 재격돌하는 이명호와 이오카. 이제 빚을 갚으러 온 이명호. 성큼 뛰어나갑니다. 1회전 시작됐습니다. 이명호 선수의 체력전. 세결에게 눈을 부릅뜨고 다가서는 이명호. 우선 감을 빨리 찾고요. 상체를 많이 움직이죠. 이오카 선수도 그런 다짐을 하더군요. 챔피언이 아니라 도전자 입장에서 싸우겠다고요. 네. 겸허한 생각이죠. 그렇죠. 아, 좋았습니다. 공격을 가해야 되겠죠? 좋습니다. 블랙을 선언할 때까지죠? 네. 아, 좋습니다. 연타. 네, 호흡 치는 이명호. 이명호 선수 연타는 계속 빠지는 이명호. 벌려치는 이명호. 맞고! 좋았습니다. 그러나 몸통을 공격하는 이오카 받아치는. 이명호! 빌리 싸움이죠? 아, 집상은 싸움이나 다름없는데 그렇습니다. 말이죠. 그러나 똑같이 좋았습니다. 이명호. 랩스텝. 몸통 호흡. 랩스 호흡 좋았습니다. 라이트 호흡! 스텝을 멈췄습니다. 소돌하는 이명호 올려칩니다. 원투. 이제 다시 발동을 거는 이명호. 올려치고 휘어치는 이명호.
예, 역시 나빴죠. 예. 아, 원투! 자, 순간! 한 번에. 자, 바깥쪽 자, 이명화 들어갑니다. 있어요. 원투! 좋았습니다. 레프트째, 좋습니다. 연타 치더라는 이명호 야쿠리! 그 다음에 1993년 유명호는 일본의 호소노 유이치를 상대로 완벽히 승리하며 프로복싱계를 은퇴한다. 이처럼 유명호는 최종 전적 39전 38승 1패를 남기며 명예롭게 은퇴한다. 유명호는 2013년 국제복싱 명예의 전당에 입성하며 한국 최고의 복서를 넘어 세계 최고의 복서임을 증명한다. 현재 유명호는 한국 복싱계의 부활을 위해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들 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